지금부터라도 해보세요. 여우. 그것도 꼬리 9개 달린 구미호. 무슨 말이든 맞장구를 칠 것. 상대의 힘을 인정하고 칭찬할 것. 아니, 칭찬할 건덕지가 있어야지. 응?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 추억을 공유할 것. 아이고, 좋았던 시절. 아이고, 개코는 뭔 상대를 사랑했다고 느끼게 할 것. 사랑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. 아니, 얘는 이걸 코치라고 하고 있어. 아유, 참. 목적은 상가. 그걸 잊지 말 것. 이혼은 그 다음. 신일도 하사불성. 일체 유심조 조강기처 불안당. 조강기처는 버리는 게 아닌데 나들 인륜을 어기라는 얘기가 이 불안당 같은 할망구야. 어머. 뭐야? 갈 때까지 가보자고 온 거야? 아유, 참, 우리가 꼭 그래야겠어. 막무가내로 소리 막 지르고 울 때는 언제고? 아유, 그냥 생각해보니까 아, 우리가 그냥 나쁜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. 꾸리지 않았는가? 우리가 양평에 살 때 말이야. 당신이랑 같이 고구마며 고추며 따먹으면서 참 좋았는데. 갑자기 흘러간 노래는? 하긴 뭐 이렇게 서울서 사는 것보다 그 시절이 좋았지. 아, 그땐 참 당신 심 좋았는데. 아, 그냥 씨름대에 나가서 그 뭐야. 아, 소도 타왔잖아. 그냥 동네에서 그냥 예쁜 애들이 어머, 선우 아버지 힘 좋아서 참 좋겠다 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데. 내가 힘은 타고났지. 우리 황씨 가문에서 나보다 힘든 사람 없었으니까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당신 정말, 아, 그 뭐야, 아우, 어, 이 다리통 있잖아. 아우, 그냥 큰시라고 있잖아. 어깨도 크고 막 그랬잖아. 아유, 세월이 화살 같다더니 언제 이 나이가 되는지 뭐. 아휴.